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근무 자체가 저희 재택 근무로 전환이 되면서 대면 회의, 출장 등이 전면 중단되면서 회의가 화상 회의로 대체되고 있어요. 싱가포르로 이동을 했고 바로 3월부터 회사 출근이 전면 금지가 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제가 일정보다 조기 귀국을 하게 됐어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계속 독일에 있었겠죠? 처음엔 좀 두려웠어요. 밖에 나가는 게 조금 제한적이다 보니까 혼자 싸움을 하는 느낌? 그런 것들이 힘들었어. 갑자기 이렇게 코비드라는 상황이 찾아와서 오프라인에서 대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전화로 하다 보니까 이게 표정이랑 몸짓도 이제 같이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영어로 다 담지를 못하는 전화로만 하는 건 정말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업무 중에서도 외국인들과 계속 소통을 해야 하고 그리고 고객들도 해외 고객이라서 영어가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제 업무 자체의 대부분이 영어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외국계 회사에서 일하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영어 수업을 찾기 시작했고 단순히 영어 수업만을 주는 것 말고 그 이상이 없을까? 그래서 링크를 알게 됐어요. 세계 최정상급 튜터들하고 제가 원하는 시간에 집에 앉아서 바로 만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잉글에서 튜터분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 경력이 다 그냥 외국인 분들이 아니시고 이미 비즈니스적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서 영어를 주입식으로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정말 외국에서 진짜 만나는 동료나 이런 파트너처럼 저에게 영어를 써주니까 정말 튜터분들이 다르다고 느꼈어요. 내가 정말 작은 미국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조금 더 어렸을 때 링글을 만나서 이런 교육을 일찍 시작했다면 내가 영어를 좀 더 잘하고 자신감이 넘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링글은 수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지금도 좀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날 때면 약간 설레이는 마음도 있어요. 거의 모든 분들이 좀 영어를 배우고 있는 입장이실 거잖아요. 영어를 어떤 어려운 학문이나 그런 걸 받아들이지 말고 결국 언어잖아요. 그래서 평생 공부를 해야 하고 굉장히 긴 여정이기 때문에 언어의 제약 없이 글로벌하게 일하고 싶으신 분들 세계를 무대로 해서 성장하고 싶은 그런 엔지니어다. 영어를 영어답게 쓰고 싶은 분들? 이러면 저는 이런 걸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무조건 추천합니다, 정말.